시작이야. 전철에 무리였습니다. 여러분 다시 한번 큰 박수 주시기 바라겠습니다. 네, 자 계속해서 꽃피고 따스한 햇살에 따뜻한 오물 여러분들과 함께 안 보여. 경문관 회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. 안녕하십니까. 저는 사회를 맡은 강명의 사무국장 인사드립니다. 정장선 평택시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. 김기성 전 평택시의회 부의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. 함께 인사하시기 바랍니다.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야. 자유롭고 우리는 가정이나 사회에서 존경받는 노인이 되도록 노력한다. 자, 수상자분 내빈께 인사하세요. 네, 수상자분 내빈께 인사하세요. 제가 목민심서에 나오는 정약용의 시 한 편을 소개하겠습니다. 밑에 보면 잡초하니 불이 없고 또 곱게 보면 꽃하니 불이 없으되 그 사람을 꽃으로 볼리로다. 또 털려고 돌면 먼지 없는 사람이 없고 덮으려고 돌면 그 허물을 못 덮을 리 없을 것이다.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. 저는 시사하는 바가 너무 큽니다. 제가 지회장이 된 지가 벌써 1년이 지나갔습니다. 그동안 시끄럽고 어지러웠던 사무실이 이제 잘 정리가 되고 또 여러분들이 열심히 도와줘서 이제 정상적으로 우리 지회가 나날이 발전해 나가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. 그동안 여러분들 우리가 참 너무나도 할 일이 많고 하신 일이 많지만은 존경받고 우리 지역을 위해서 마지막까지 해야 될 일이 많이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. 아무쪼록 여러분 오늘의 행사를 계기로 해서 여러분들이 하시고자 하는 사업이나 가정에 만복이 함께 하시고 여러분들이 꼭 하시고자 하는 일이 성공이 되시길 빌면서 건강하시길 바라고 인사에 가름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이런 아름다운 봄날에 이렇게 어버이날을 맞이하신 우리 어르신들께 다시 한번 우리 59만입니다. 곧 60만이 다 돼갈 텐데 시민과 함께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리면서 또 존경의 말씀도 같이 이렇게 올립니다. 아까 우리 이제 우리 회장님도 말씀을 이렇게 하셨습니다만 대한민국이 세계 선진국이 됐습니다. 이 자리에 계신 어르신들께서는 일본의 침략 때부터 시작해서 또 6.25 전쟁을 경험하시고 또 나라 산업화를 이끌어 오셨고 지금 선진국까지 만든 세계에서 유일한 영웅들이십니다. 제가 영웅이라고 항상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이렇게 영웅 앞에서 이렇게 인사 말씀을 드리고
그 감사의 말씀을 드린 것도 저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. 어르신들 그동안 정말 수고 많이 하셨고 또 대한민국을 이렇게 세계 선진국을 만들어주신 어르신들께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. 그만큼 우리 어머니 아버님들이 그동안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우리 사회를 위해서 애쓰신 거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는 반증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. 부모님들의 노력이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 또한 가정에서는 자식들의 행복과 안전을 위해서 늘 노심초사하시고